둘, 셋, 야! 자, 안녕하세요, 태태기님. 혹시 마인크래프트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무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나빠요. 나무에 대해서라 이게 조금 나무 하면 네, 입은 조용히 하시고요. 일단은 솔직 담백하게 책에 적어서 상자에 넣어주세요. 나무에 대해 마인크래프트 나무요? 마인크래프트 나무 나무라 나무는 이거 말하면서 써야 되나요? 그냥 써야 되나요? 나무 하면 역시 조용한데 조용히 좀 써주세요. 아니 왜 자꾸 입을 통제하십니까 여기? 조용히 써주세요 제발 좀. 다 쓰셨죠? 예. Yeah. 네. 예. Yeah. 네. 네 넣어주세요. 네. 네 멤버들의 마인크래프트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하나같이 한 명도 좋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무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다니. 마인크래프트 시작과 모든 재료엔 나무가 들어가는데 당신들은 나무의 소중함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너희들에게 끔찍한 큰 재앙을 주지. 에헤헤헤헤. 드디어 본게임 시작이야. 자 여러분들 몰래카메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전에 멤버들한테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거기에서 거의 다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나무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 같은데 오늘 똑똑히 알려드릴 거예요. 자 멤버분들이 자, 이 야생에 딱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멤버들한테 이 도끼로 보물을 찾으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도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물을 찾기 위해서 나무를 캐겠죠? 나무를 캐도 뭐 별일이 안 생겨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 묘목을 네 깰 겁니다. 그런 순간 나무 괴물이 나타나서 멤버들을 네 때려줄 거예요. 마구 때릴 거예요. 정말 놀라운 점은 이 괴물은 끝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쫓아와요. 끝까지 아주 그냥 저를 때려와서 멤버들을 마구 혼내줄 겁니다. 나무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 멤버들을 혼내주는 몰래카메라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싱! 자, 첫 번째로 네, 도전할 멤버는 태태기님 들어오세요. 네. 자 오늘 들어왔네요. 마인크래프트 야생 할 건데요. 그냥 네. 야생하면 재미 없으니까 앞에 있는 상자 보이시죠? 네. 앞에 있는 상자를 아이템을 이용해서 지상 어딘가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세요. 이걸 이용해서 지상 어딘가에 보물을 찾아라. 일단 도끼를 줬어. 이거 누가 보려도 그 나무 캐라는 거야. 근데 나무를 아이 컨텐츠 끝내도 됩니까? 네. 아. 이 나무가 보물이죠? 에? 맞죠? 보물이 이 나무야. 네.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꼼수를 부려서 빨리 퇴근을 하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 보물을 찾아라. 저 눈앞에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다고 하니까 나무잖아 그럼 자식아. 네 그거 그게 나 네 저기요. 네? 그 기권이라는 기능이 있나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지상에 있다. 그 이 도끼를 줬어. 그 고기를 줬단 말이지. 고기는 배가 고파서 먹으라는 거야. 도끼는 나무를 베라는 거지. 동굴도 못 들어가게. 힌트는 나무예요?
그래, 그래서 나무가 보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래. 뭘까? 일단 나무로 왕창 베보자. 이거 아카시아 나무인가? 그럼? 아니에요. 아, 이 묘목이구나.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나 너는 며칠 전 나무한테 심한 말을 했지. 너는 이렇게 말을 했어. 나무 정말로 나무 최고지. 공기도 좋아, 석탄도 만들어져, 집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난 돌이 좋아. 네가 썼던 편지 내용이다. 그래서 나무가 너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어이 세상에, 이런 어거지가 어딨어? 이 녀석 또 받아라. 나무 폭탄이다. 아! 나무 폭탄. 아! 자, 오늘 마인크래프트 야생할 건데 그냥 갑자기요? 야생하면 네. 그냥 네. 야생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앞에 있는 상자 보이시죠? 저거요? 네. 땡. 그 안에 아이템을 이용해서 보물을 찾아보세요. 지상 어딘가에 보물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보물이요? 보물을 찾으라고요? 네. 보물이 뭐 상자에 있나요? 아니요. 그냥 그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네. 뭐지? 아이템을 사용해서 찾아주세요. 아이템이요? 도끼. 도끼 나무. 뭐지? 아이템을 사용해서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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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네. 이 컨텐츠 망했어요. 이게 뭐예요? 나무만 캐는데. 네. 어? 뭐지? 저 반응은? 뭘까? 너는 나무에 대해서 심한 말에 도망가! 너는 나무만 최근 며칠 전 나무에게 심한 말을 했지. 좋은 존도 있지만 그래도 쓰레기다. 왜냐하면 노답이다. 다음 페이지. 개초장 그 자체이다. 나무는 사과밖에 안 준다. 어? 얘는 가끔 막대기 주는 거랑 사과 주는 밖에 없다. 물론 큰 틀에선 가장 많이 쓰이지만. 다음. 세세한 툴에서 별로다. 특히 아카시아 나무가 제일 화난다. 생긴 것도 못생기고 빳빳이다. 주황색으로 누리끼리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인크래프트 미간을 해치고 다닌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파밍하고 나머지는 파밍 친구들한테 맡긴다. 차라리 나무 캐라면 나는 차라리 땅을 캔다. 귀찮은 존재다. 특히 바닥에 떨어지는 묘목은 마치 머리에 떨어지는 비듬 같다. 쓸모없이 묘목을 엄청 준다. 암튼 별로다. 너는 나무에게 최근 며칠 전 심한 말을 했지. 그래서 너한테 벌을 주는 거야. 참 받아라 이 나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너는 벌을 맞아도 마땅해. 넌 나무를 무시했잖아. 아니, 나 여기도 있어. 잘라줘 이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안 보이실 거예요. 예. 자, 오늘 간단한 마인크래프트 야생할 건데요. 이걸 이용해서 보물을 찾아보세요. 나무를 캐서 보물을 찾으라는 거죠, 형님? 야, 이거 근데 나무를 근데 함부로 이렇게 뵐 수가 없습니다, 형님. 이전에도 그 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시고 말 찾으세요. 어차피 그러면 이게 보물을 찾으려면 일단 나무를 캐가지고 그 좀 다양한 걸 또 만들어서 이렇게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도끼로 이렇게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조용히 하시고 말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근데 오늘따라 통제가 많습니까 여기? 오 참 진짜 너무하시게 진짜로. 야 근데 남 아유 깜짝이야 뭐야. 나는 며칠 전 나무한테 심한 말을 했지.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무가 태어났다. 악마가 돌아왔다 이 말이지야. 나무의 속도만
다른 식분이라고! 자, 너가 뭐라고 썼는지 똑똑히 읽어줘. 나무 하면 역시 그 나무를 생각하면 본뜰부터 알아봐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나무는 태초부터 흙의 양분을 받아서 물의 양분을 받은 후 물과 흙 즉 자연의 양분을 충분히 받고 그 결실을 맺을 때 나오는 게 나무인데 이 나무는 즉 자연의 힘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TMR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는 자연의 힘을 받고 자란 건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나무를 훼손하고 그 자연을 훼손하고 나무가 자연을 훼손한다니 그런 막말을 산성 또한 파괴시키는데 나무는 좀 뭐라고 썼어 또 안 좋은 의미로 말하면 저희를 양분을 뺏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나쁜 녀석 나무한테 죽어라. 아! 다른 친구들도 그래. 아!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죽었구만. 네, 오늘 마인크래프트 야생할 건데 야생에서 보물을 찾아보세요. 숨겨진 보물을. 보물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요? 넓은데? 자, 어이구. 어, 왜요? 아야. 찾으세요. 어? 편하게 찾으세요. 보물이 뭘까? 이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보물? 그건 역시 제가 아닐까요? 아무리 이렇게 넓은 땅이라지만 진입대가 없는 마인크래프트 세상은 좀 공허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보물은 저 같은데. 우와! 이 녀석 드디어 걸렸군. 어, 뭐야? 너는 며칠 전 나무에게 심한 말을 했어. 나무는 우리에게 공기를 주지만 마인크래프트의 나무는 우리에게 석탄용이거나 초밥 막대기와 곡괭이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건축 제외하고는 막대기를 제외하고선 크래프트 제외하고서는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처럼요. 바로 쥐늑대처럼요. 너는 나무에게 심한 말을 했지. 그래도 천벌을 받는 거야. 잘못했어요. 죄송해. 잘못했어요. 마이크로도 심한 말을 했어. 죽어. 잘못했어요. 도망가 봐. 지금 아직 지옥 끝까지 쫓아가는 나무니까. 도망가 봐. 어디까지 따라오는 거야? 오지 마. 지옥 끝까지 쫓아온다. 이 나무는. 내가 녹화하기 전에 예? 나무에 대해서 나쁜 말 부탁드립니다. 나무에 대해서요? 네, 들어오세요. 나무 이 자식. 지금 말고 들어와서 하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